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SK, 그리고 네이버와 HD현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전환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사의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DRAM 사업부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는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다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DRAM 사업부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의 그 고사양 제품들 DDR5라든지 AI용 HBM 제품에 대한 성장성은 성장 모멘텀과 이에 대한 이익 성장 이익 부분은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런 고사양 제품들의 본격적인 이익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반기에 부진할 수 있는 DRAM 사업부 역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같은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있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작년의 실적과 올해의 그런 그 사업 방향을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밝힐 예정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그 일반 광고 시장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3년에 이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에 올해 나스닥 상장이 예견되어 있고 최근 들어 이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10조가량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네이버의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